안녕하세요. 장타선수 홍현준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비거리 증가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고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 훈련은 저도 현재 메인 훈련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고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타선수들도 지금 현재 엄청 많이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장타 훈련에 있어서 거의 필수 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다른데 어딜 가서도 항상 이 훈련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타올이 있으면 뭐 이쁘게 접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골프 그립처럼 똑같이 잡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스윙을 하시게 되면 펄럭이는 힘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는 게 잘 없을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피니시까지 이 힘을 내려왔던 힘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힘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출력을 올린다는 말인데 피니시까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 소리처럼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소리처럼 힘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힘의 범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넓어지면서 힘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실 때 그냥 집에서 이 높이가 또 높이 안 올라가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들고 이렇게 힘까지. 이게 왜 이걸로 하게 되냐면 이게 펄럭이기도 하고 헤드가 없기 때문에 몸에 부상이 안 생깁니다. 헤드가 없는 거를 가지고 오로지 몸의 힘으로만 몸의 속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의 무게로 가속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본인의 몸의 힘을 이 헤드를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속도도 올려놔야 이 힘을 받쳐줬을 때 클럽 헤드에서 같이 받쳐서 가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흔히 뭐 가정집에 없을 수도 있지만 운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있는 그 세라밴드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 파워에 있어서 그리고 골프에 있어서 이제 흔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잖아요. 지면 발력을 썼을 때 힘을 어디를 타고 몸의 힘이 클럽 헤드로 전달이 되느냐, 엉덩이를 많이 타게 되는데 엉덩이의 파워가 커지게 되면 이 힘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허벅지 이렇게 두시고요,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로 그냥 스쿼트 하시는 자세처럼 이렇게 가볍게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이 정도만 옆에서 보시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간격으로 이 정도만 내려가시고 간격은 어깨 넓이, 발은 꼭 11자로 해주셔야 돼요. 8자로 하시는 게 아니라 11자로 놓으신 상태에서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를 벌렸다가 이렇게 닫을 건데 밴드의 장력으로 인해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당기고 있는 장력을 힘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천천히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벌리는 거는 세게 벌려도 되지만 닫는 것도 세게를 닫더라도 이 장력에 의해서 닫는 게 아니라 장력을 허벅지 힘으로 버텨서 닫아주셔야 됩니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있으면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반동이 생기지 않게. 이 부분 중에 핵심은 몸이 한다고 해서 뜨면 안 돼요. 뜨지 않고 같은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시고 코어 힘이 안 들어가시면 아랫배를 조금 넣은 상태에서 배를 조금 빵빵하게 하신 상태로 다리를 벌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훈련 방법은 제가 지금 현재 프로님들이 레슨을 받으러 오실 때 저는 이 내용을 꼭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몇 세트를 하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권장드리는 세트는 50개 5번. 근데 50개 5번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10개씩 5번. 10개씩 5세트를 하시고 조금 힘이 좀 증가된다 하시면은 조금 더 개수를 올리고 세트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 운동 말고도 다른 운동이 있는데 그러면은 못 걸으실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가장 중심, 기본이 되는 운동만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수건으로 했던 거 하나와 이제 세라밴드, 이제 밴드로 했던 거 하나를 해서 총 두 가지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집에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